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가 될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오 그래. 일단은 이 센터,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어떤 뜻인지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두 개를 뭐 했을 때, 요두 개를 곱했을 때, 그것도 집합 X 안에 원소인 것을 찾아라. 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를 적당히 써보면, 집합 A는 예를 들어 N에다 정수를 넣어보면 한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열심히 넣어볼게 한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원소로 적당히 적힐 거야. 앞뒤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으니까 적기는 좀 뭐하지? 자, 이렇게 적어 놔봤어.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A를 선생님은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B 또한 2분의 1이라고 해보고. 그랬을 때이 둘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데, 그 4분의 1이 X 안에 들어있냐? 이 집합 A 안에 들어있냐라는 거야.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로 곱해봤을 때 이런 게 원소로 들어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4분의 1이 나오겠어? 안 나오잖아. 없잖아. 그래서 기억은 될 수가 없다라.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이제 달려가 보자. 두 번째 것도 이제 집합 B를 원소나열법으로 적당히 좀만 써보면 될것 같아. 자연수나 늘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적히네. 그러면 이러한 수들을 2m제곱이나 뭐 2n제곱꼴들을 가지고 있다면 원소를 당연히 m과 n은 자연수겠지만 2의 m제곱 곱하기 2n제곱인 2의 m 플러스 n제곱이 이 집합 안에 여전히 들어있네.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얘랑 뭐 얘를 곱하면 얘가 되기도 하고 얘랑 얘를 곱하면 이 다음 게 되기도 하고 한도 끝도 없이 써지는 무한집합이라, 있을 것 같아, 다. 그렇잖아. 이런 꼴로 정확히 나타내지니까, 2의 거듭제곱 꼴로. A가 안 되는 이유는 분모가 4분의 1 같은 게 돼버리니까, 이런 게 원소로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 B는 충분히 될 여지가 있지. C는, N은 정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뭐, 홀수 꼴인 수가 적힌다라는 뜻이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뭐,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뭐, 0도 넣어보고, n에다 정수 넣었으니까. 이런 꼴들이 지금 원소야. 그러면, 이런 꼴들끼리 곱했을 때는, 당연히 홀수끼리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건 맞잖아. 이 안에 있는 수들 누구를 가지고 곱해봐도, 어떻게? 예를 들어, 2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꼴을 곱해보면, 이것도 홀수 형태고, 물론 음의 홀수도 있겠지만, 얘도 홀수 형태야. 2를 곱해보면, 4mn 플러스 2m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로 묶이잖아, 지금. 그래서 얘도 홀수꼴로 만들어지잖아. 그럼 원소가 들어있잖아. 물론 그냥 간편하게 여기 있는 것들로만 곱해봐서 아 있나 확인만 해봐도 돼. 이 문제는. 자, D. D는 뭐 당연히 안될것 같긴 한데 D는 예를 들어 정수를 넣어보면 뭐 마이너스 뭐 3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되나? 마이너스 얼마 또? 루트 2 그리고 0 루트 2, 뭐, 2루트 2, 3루트 2, 이런 식으로 써지는 분수, 아니, 이런 식으로 써지잖아, D는. 근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얘랑 얘만 찾아와서 곱해보자고. 그럼 얼마가 돼? 12가 되는데 그 12가 D에 있냐고. 없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 말만 명확하게 알면 되지.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끼리 곱했을 때 그것 또한 원소로 들어와 있는, 조건에 맞는 것을 찾으려 했는데 그건 니은과 디귿밖에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는 뭐 전체 집합 1, 2, 3, 6, 9, 18잘 적어놨고 이랬을 때 A와 B는 공집합이 아닐 뿐더러
A는 특정 조건, 나 조건 때문에 1을 원소로 하면 18을 원소로 해버리지. 그러니까 얘들이 원소로 하려면 똑같이 같이 원소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또 2가 원소면 9도 원소가 돼버리네. 맞지? 그 다음에 3이 원소면 6도 원소가 돼버리네. 얘들이 같이 움직이나 봐. 세트처럼. 그랬을 때 다는 이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하며,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A가 부분집합이 몇개 정도 나와? 공집합을 제외하면 7개 정도 나오잖아, A가. 그지? 요걸 원소 하나처럼 취급하면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을 빼보면 7개 정도 나오지. 어떤 거?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A는, 예를 들어 원소가 제일 적은 이 꼴일 때, 하나씩만 넣었을 때 요런 거, 혹은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집합 A가 원소가 2개 꼴들이 들어와 있을 때총 4개겠지만 이것도 한 3개 정도 적히겠지. 1, 3, 6, 18. 또 2, 3, 6, 9. 맞지? 그래서 현재 요것도 3개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이런 꼴들이 있어서, 아, 현재 여기 3개. 여기 3개. 그다음에 여기 하나에서 7개가 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 중에 이 조건을 갖춰야 된대. 다 조건을 갖춰야 된대요. 다 조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이야. 자, 뭐 어쩔까요? 다는 만약에 A가 1하고 18을 가지고 있다면 B는 어찌해야 돼? 합집합이 남은 원소 2, 3, 6, 9를 꼭 가지고 있어야 전체 집합이 되지, 이거. 그치? 그런데 나머지 1이나 18은 넣을까 말까를 고민해도 되잖아. 이건 들어있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돼. 어차피 합칠 거니까 A 안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 케이스만 해도 몇 가지 2의 제곱계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해봤는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려면 얘랑 얘는 꼭 있어야 되고, 얘는 넣을까 말까 고민해 보면 2의 제곱계 4개. 그래서 이 케이스도 또 4개 더 있을 거고, 이 케이스도 4개 더 있을 거니까 하나, 둘, 세 번을 4개씩 일일이 구해야 되니까 현재 12개가 발견이 된다라는 뜻이야. 두 번째. 대표적으로 A가 또 1, 2, 9, 18이라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럼 B는 전체 집합이 U가 되려면 남은 원소인 3하고 6은 필수잖아, 필수. 그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1, 2, 9, 18 같은 원소는 들어있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돼. 어차피 합칠 거니까 여기서. 그럼 넣을까 말까 고민해보면 얘는 몇 가지 케이스 순서쌍을 만들 수 있어? 집합의 순서쌍 2의 4제곱계 정도, 16개나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것만 16개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같은 짓을 3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48개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A가 그냥 이런 집합이라면 B는 어차피 합쳐보면 U가 되니까 아무거나 넣을까 말까 고민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1이 들어와도 되고 2, 3, 6, 9, 18 같은 게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그런데 단 여기선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공집합 하나 정도는 없애야 돼. 공집합이 되면 안 된대. 나머지는 공집합 될 일이 없었거든. 들어와야 될 필수 원소들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도. 그래서 결국은 얘들의 2의 6승 빼기 1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지. 63개 정도. 공집합을 제외하고 얘들이 다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요말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구해 놓은 게 보니까 12, 48, 63 이것들을 더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만 더 해봐도 벌써 60개 되고, 이렇게 더 하니까 123.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야.